일주일 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무상 공약의 실현입니다. 교육과 보육,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무상 공약이 약속돼 있지만 과연 실현될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예산 때문인데 당장 당선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형 플러스 아동수당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출생 후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겁니다. 보육, 양육에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플러스해서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에게 먼저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플러스 10, 우리 충남형 아동수당 반드시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사업에만 연간 18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도 400억 원이 더 듭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은 소요되는 예산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전도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735억 원을 투입했는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 300억 원이 더 들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급 등이 이뤄지면 무상 공약 관련 예산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구청과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실 이제 정책의 이제 당사자인 교육청과 이제 자치구와의 좀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전과 충남 교육감들은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부족한 교육청 예산에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상 정책은 보편적인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 의견도 엇갈려 예산 집중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요구됩니다. 자칫하면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각 기관의 줄다리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 시행에 앞서 보다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